하시죠.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의 울산 향토 전국 가요제. 네, 울산 지혜의 스태프님들 무대 뒤로 오셔서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산 지혜 스태프님들 무대로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상 화기를 펴려 부른 차가운 친구 최동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팬들분까지 나와가지고 플랜카드를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이거는 저 각오로 보관하십시오. 네, 네. 네, 메달은 각오로 보관하시라는 우리 태욱 선생님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꼭 각오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기상 이름 최동서. 위 사람은 제1회 울산 향토 전국 가요제에서 주소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30일 사람의 한국 향토 음악의 대표 울산광역 지회 지회장 고은하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작품 증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위 사람의 제1회 울산 향토 전국 가요제 입상에 따라 부상으로 협찬사 향구 향토가수협회 후원에 태우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트로트 작품 작사 작곡 한 편이 증여됩니다. 네, 다음. 네, 다음 인기상 또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3장 작품 전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장려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려상은 총 3분입니다. 네, 장려상. 참가번호 7번 주태규. 자, 참가번호 13번 송하정.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장려상 참가번호 17번 한명인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은 울산 시민들이 올인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매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장려상 세 분, 이하 두 분 갔습니다. 지회장님, 장려상. 자, 우리 고나 지회장님께서 되게 상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가 없죠, 그죠? 자, 이쁘게 써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다음 문서는 세상은요, 우리 박빙석 의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오류를 모시죠. 정말 많은 시간까지 선물하셨는데, 네. 우리 의장님께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울산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상. 운명 같은 이름을 부른 문호영 참고도 9번입니다. 9번. 오재리 김태희가 좋아합니다. 정중간에 좀 서주세요. 중간에. 네. 차례 끝났습니다. 얼사 축하드리면서. 자, 두 분이 남았습니다. 김가사 MC님. 네. 두 분이 남았는데 우리 한번 물어볼까? 인터뷰를 해야 될 거다. 잠시만 무대를 조금 더 배워주세요. 자, 공통 좀 있네요. 2번, 6번 두 분 다 짝수입니다. 네. 자, 6번이 대상이다. 함성 박수. 2번이 대상이다. 함성 박수. 야, 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아니, 전 알겠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2번하고 6번하고 다 주고 싶다. 아주 좋다. 근데 참. 우리 로또 1등, 2등 딱딱 나눠지잖아요. 1등이 뭐 100명이 될 수 없어요. 나눠는데 김큰아, 김큰산 저도 다 주고 싶어요. 왜냐면 네. 더블 데리고 줘야 돼. 그냥 주면 안 돼. 지금 이보세요. 지금 우리가 더블 많이 데리고 있어요. 지금 장장 4시간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아니 정말. 누가 1등 했으면 네. 좋겠어요? 예, 둘이다. 네. 1등은 이쪽으로 꿈을 잘 떠가지고 옆 사람한테 주고 싶다면 이런 괴뢰의 마음은 네. 언제 어디서나 미스 코리아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대상이 돼서 좋겠다 뭐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아, 박수로 가서는 언니가 탈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씨가 다 이뻐요. 제가 알기로는 우산씨가 이렇게 다갈해서 온 사람인데도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네. 사실 모든 가족 그렇지만 금상대상 사실 0.005점 1점 차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금상대상 네. 돈 차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적고 네.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상은 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상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예. 지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1회 울산 향토 전국 가요제 여기 대상입니다. 자, 우리 그 참여자분들도 박수 많이 주시고요. 자, 여기 대상. 가수분 알죠? 참가번호 6번 유희정.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었습니다. 여러분 6번 대상. 자, 우리 여기 대상은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고현님을 잠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문석주 의원님. 네. 난 우산 시민도 아닌데 문석주 의원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무대를 보실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리 함께 한 유일한 대한민국 고용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꾸 가지 말고 그쪽 중간에 서세요. 이쁘게. 자, 명상입니다. 김시연님. 이 사람은 울산 향토가이드에서 두서 같은 성적을 입상하였기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가수가 되신 거죠? 네, 해당한 사람으로 가수가 될 분입니다. 네, 오늘 문석주 의원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대상 참가번호 6번 이희 정리. 네. 자, 대상의
행고소문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예, 자 우리 봤습니다 알죠. 네, 어디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부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정말 좋은 꿈을 꾼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꿈을 꿨길래 큰 상을 받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너무 꿈을 잘 꿨는데 세상을 바꾸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기분이 좋은 꿈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참가부대 6번 이정님의 앵콜곡 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직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 꼭 가수가 돼가지고 이 무대에서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네, 네. 자, 앵콜곡 들어보겠습니다. 가수분 알죠?